이 쿨러가 대장급 공랭 쿨러를 쓰고 계시네요. 수냉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 네.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먼지 필터는 여기다 하신 거예요? 컴퓨터를 잘 몰라서요. 부품 같은 경우도 제 동생이 조금 부품을 안다 그래갖고. 네. 조립을 제가 했어요. 유튜브 보면서. 아, 직접이요? 처음 해보았고. 지금 그럼 막 조립한 거예요? 아니요, 이게 한 2개월 전에 조립을 해놓고 제가 바쁘다 보니까 많이 컴퓨터를 많이 못했어요. 네네. 근데 할 때마다 문제가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요 먼지 필터는 여기 안에다 놓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걸 빼고 저 케이스 사이드에다 놓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제 쿨러. 사이드에 쿨러 달고 싶으신 분들 여기다 쿨러 달는 거고, 네. 얘는 여기다가. 아, 네. 아, 그렇구나. 몰랐네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2개월 전에 설치했으면 일단은 시스템이 잘 돌아갔다는 얘기 같은데. 뭐 중간중간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부팅 화면에서 마우스가 굉장히 느리게 작동이 되고. 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화면은 켜졌는데 마우스만 돌아다니고. 제가 찍어온 건데 마우스만 그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뜨고. 검정 화면에? 네네네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한 번씩은 컴퓨터가 만약에 뭐 게임을 하고 있으면 혼자 꺼져요. 그 재부팅을 하는데 그 상단의 커서만 계속 반짝이고 제가 다시 강제로 부팅을 해야 다시 컴퓨터가 켜지기도 하고. 혹시 모니터 테이블 뭐 연결하세요? 요거 옆에 있는 것 같은데? 2개 연결해. DP 이거 하나 연결하시세요? 네네네. 하나요? 네. 모니터에 케이블 하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냥 봤을 때는 모니터 케이블 두 개 꽂았을 때 나타난 현상도 같은데. 두 개 꽂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나 꽂아요. 하나요? 네네. 부팅하자마자 게임을 키면 게임이 엄청 버벅대고 렉이 심해요. 근데 쿨러를 자동으로 커버로 돌려버리면 또 금세 좋아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도 때문에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면 그건 그래픽카드 온도일 텐데요. 근데 여기 컴퓨터상의 온도 그 체크를 하면 그렇게 또 높지는 않거든요. 좀 증상이 애매하네요. 지금 SSD 같은 경우도 괜찮거든요. 네네. 속도도 잘 나오고요. 네네. 하드디스크도 괜찮고. 괜찮게 잘 보인다는 거는 조립간에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그럼요. 조립할 때 문제 있으면 이렇게 안 돼요. CPU 온도도 괜찮고. 파스나 뭐 이런 거 혹시 돌려보셨어요? 게임 말고? 그런 거는 제가 잘 몰라서 제대로 돌려본 적은 없고. 고장을 누를 때 워낙 심하니까 렉이. 이제 한번 이제 버벅거림이 시작되면 계속 끝까지 버벅거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버벅거려서 너무 심하다 해서 컴퓨터를 한번 재부팅을 다시 하면 또 없을 때는 또 버벅거림 없이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러는 게 아니고 되다 안 되다 그러니까 그게 잡기가 진짜 어려워요. 네. 그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일단 고객분이 처음 오셔가지고 쭉 말씀하신 거 보면 대부분 그래픽카드 관련된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네. CPU 온도 괜찮아요. 67도. 5900X 67도는 뭐 무난하고요. 아주 좋죠. 파스 같은 거 돌려본 적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그 점수 때 잘 나오는지 뭐 그런 거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렉 생긴다, 막 엄청 버벅거린다 그런 것들 중에 파스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아, 문제 있는 애들이. 네, 저도 만약에 증상이 만약 파스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온다면 그래픽카드나 메인보드를 보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녹투화를 다시려고 또 하셨네요. 네, 찾아보니까 이 정도 하면 주변에서 어디 순행을 돌려야 된다. 은행으로는 버티기 힘들다 하다가 제가 일단 접해본 바로는 게임할 때 버벅거림이 내 사양에 비해서 현저히 심하다 그러면 파스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파스에서도 프레임이 약간 좀 뚝뚝 끊긴다든지. 근데 이제 게임은 뭐 그래픽이 완전히 돌아가는 애니까 이해하는데요. 엑셀 제가 서류 작업을 한다고 엑셀 파일을 3개를 키고 옆에 같이 영상을 보다 유튜브까지 틀어놨는데 다 끊기더라고요. 뚝뚝뚝. 유튜브도 뚝뚝뚝 끊기고 영상이 뚝뚝 끊기고 엑셀도 다 뚝뚝 끊기고. 이 컴퓨터 자체 뭐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끊기를 조합이 안 좋아서 그런가 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고 모르겠어요. 제 느낌은요 지금 네네. 프레임이 끊겨요. 칼질할 때 불꽃 있잖아요. 불꽃이 끊기는 것 같아요. 프레임이. 제가 봤을 때 파스 점수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프레임이 안 좋게 나오면 조금 느려 보이는 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사실 그렇죠. 잔상도 생기고. 그 말씀드렸던 게 이제 마우스가 처음 시작하면 잔상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아, 좀 그래 보여요. 자 보세요. 네. 제가 지금 파스가 끝났어요. 네네. 잔상, 잔 프레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픽 스코어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고객분께 RTX 3080이란 말이에요. 네네. 지금 점수가 아까 제가 몇 나와야 된다 그랬죠? 36,000 뭐 4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얘 지금 13,000 나오잖아요. 네네. 프레임 예, 점수가 현저히 떨어져. 이게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증상이 그래픽 카드일 수도 있고요. 메인보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두 개 중에 하나는 맞을 건데 제가 그때 다른 분 오셨을 때 제가 해드린 게 한번 이렇게 다시 제가 누르면 안 켜져요. 바이오스는 최신 버전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지금 설정을 바꿀 게 아니 어디든지 기억이 안 나서 바이오스에 보면 이제 고급 안에 내장장치 구성이 들어가면 여기 PCIe 16 모드 있어요. 네네네. 이게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제가 젠 3로 바꿔요. 3 라이저 케이블 이용하면 이걸로 바꿔주거든요. 보통 이게 자동에서 젠 3로 바꾸고 저장하고 나가면 윈도우 부팅하고 나서 파스를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끝까지 보죠. 얘는 지금 젠 3로 하나 젠 4로 하나 점수대가 똑같아요. 아까 저분처럼 딱 그나마 되면 당분간이라도 좀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래픽카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바이오스는 다시 오토로 놓고 일단 RTX 3060으로 한번 장착을 해서 보고요. 아 그러네요. 그래픽카드가 아니고 보드 문제네요. 그렇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아까 다른 PC에서 돌렸을 때 21,000점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현재 거의 뭐 절반도 안 되는 점수죠. 7,000 정도 나왔어요. 완전히 떨어졌네요. 일단 AS 받으시기 전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좀 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래픽 드라이버 업데이트 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판단하시죠. 네. 업데이트해서 해결되면 좋겠는데. 네. 기본으로 갈 거예요. 지금 오토를. PCI 오토로. 원래 오토가 기본이니까요. 네네네. 이것도 이렇게 걸리는데 부품 하나는 어떻게 다 하겠나. 아 똑같네. 좀 나아진 것 같다 했는데 똑같아요. 13,000. 얘는 보드를 AS를 좀 받으시죠. 그래픽카드는 아니다. 보통 그냥 봤을 때는 그래픽카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상황이거든요. 렉 생기고 끊기고. 그렇죠. 이제 그래픽카드는 아니다. 바꿔도 똑같은 거 보니까. 일단 뭐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제품으로도 바꿔봤기 때문에 보드 점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화면이 한 번씩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안 들어오거나. 그것도 보드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